안녕하세요. 하이틴TV 12월 커버 모델을 만나봐 MC 유나입니다. 오늘 저희는 두 분의 커버 모델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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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3살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재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방송예술대에서 연희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오예원입니다. 보통 연기 전공하면 그 영영과를 많이 듣잖아요. 네. 사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학과 네. 이름이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이 혹시 두드러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연희 연기과라고 해서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연희라는 뜻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연기뿐만 아니라 뭐 판소리, 뭐 장구, 그리고 뭐 한국무용 이런 한국적인 것들도 다양하게 배우는 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막 판소리와 한국무용도 하실 줄 아시는 건가요? 막 지금은 1학년이라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영문학과. 네. 이제 영어영문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영어영문학과라고 하면 이제 영어 문학 위주로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외에 또 어떤 거를 배우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문학도 당연히 배우고 있지만, 뭐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통번역 하는 수업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영어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입학 전까지 이제 한 세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정시에 붙어가지고 막 엄청 길게 막 누리질 못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수시였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항상 적어놨어. 일단 첫 번째로 귀를 두르러 갔어. 너무 귀엽다. 귀를 두르러 갔어. 맞아요. 네, 친구랑 버스 타고 맞아요. 이제 네, 귀 뚫고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부산 여행. 저는 네일도 받으러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학에 간 만큼 너무 예쁜 옷을 많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진짜 악물고, 이 악물고 있어요. 정말. 네.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1월 1일 땡! 하자마자 이제 막 들어가고. 네, 친구들이랑 막 그런다고.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두 분은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너무 섣부른 질문인가요? 그저 12월 25일 뿐인데. 그렇죠. 예수님 탄생일. 네. 저는 관계없는 그런.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저도 아마. 네. 그냥. 저는 관계없는 근데 관계없으시죠? 아니 예수님은 관계있지만 어머 이게 또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데. 교회 가시는 교회.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코로나가 이제 아마 그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종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2020년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해 2020년은 어땠는지, 어떤 한 해였는지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드릴까요? 한마디? 네, 한마디. 저는 올해가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 이렇게 막 수업도 비대면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암울한 한 해를 보낼 줄 알았는데, 운 좋게도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 수업이 힘들어서 휴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휴학 생활을 너무너무 크게 만족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제한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제가 막 재미도 발견하고 제 적성도 하나둘씩 발견하는 걸, 네, 그런 걸 경험해서 저는 올 한 해를 좀 전화 위복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설레임? 저는 N수생이었는데, 이제 오랜 수험생활 끝에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제 환경이 이렇게 돼도 그래도 되게 설레고, 줌으로 수업하는 것조차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평생 학교를 못 다닐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런 것들을 되게 행복하고, 또 이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되게 아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되게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 한 해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희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하이틴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